K2와 대구공항이 옮겨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지는 단독 유치를 신청한 군위 우보와 공동 유치를 신청한 의성 비안 군위 소보 두 곳입니다. 입지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인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국방부와 자치단체들의 협의에서 사업성과 군 작전성, 상생 발전 항목에 포함 여부를 놓고 의견 차가 큽니다. 국방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연내 입지 선정이 힘들 것으로 보고 주민투표 찬성률만 선정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에게 이 방침을 보고했습니다. 국방부의 대구 군공항 이전지 선정 기준 수립 방안에 따르면 이미 예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검토를 끝낸 만큼 작전성과 사업비 등은 새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005년 방패장 입지 선정 때 주민투표 찬성률만 적용한 전례가 있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상 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근거가 됐습니다. 선정 기준회가 주민투표의 어떤 그런 결과를 구속력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주민투표 결과를 바꿀 만한 어떤 정성적 요소를 찾아서 그것을 지하철끼리 합의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군위 우보는 군위 주민의 찬성률,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는 군위와 의성 주민의 합산 찬성률이 각각 적용돼 더 높은 곳이 연내에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지 선정 계획은 다음 달 중 확정 공고되고 11월쯤 주민 투표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다만 후보지 반발이 변수인데 군위군은 국방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고 의성군은 찬성률과 별도로 입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비쳤습니다. TBC 박철입니다.